너하고 나보고 박명수 정준하 급 팀이래. 그냥 누가 정준하야? 그걸 또 왜 궁금해? 아, 그래. 네가 박명수일 것 같다 했지. 야 네, 박명수는 너지. 네가 머리가. 최종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지금 출발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저 정식현 선생님이신데 생방송이 처음이시래요. 뭐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와보니까. 와보니까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로 땡?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만나서 허예걸 박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고 연예인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저 뼈가 있네. 네, 아니 아니에요. 우리 최종배 선생님 맞죠? 그 네. 수면 의학인가 거기 뭐 감투도 하나 있잖아요. 아 수면 대한 수면 의학회. 거기서 뭐 맡고 계세요? 거기서 그냥 이제 이사 같은 거 하나 맡고 있죠. 네. 이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굉장히 아카데미즘을 추구하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 평판이 좋아야만 그런 그 임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면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 최종배라서 최종적으로. 아 썰렁했어. 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최종적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됐거든. 아 네. 근데 80이신데 이거 안 드시면 잠을 못 잔대요. 아... 수면제로 많이 쓰느냐? 로라바는 이제 수면제는 아니지만 이제 벤조다이제핀이라 그래서 그 항불안제인데 항불안제니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네. 고령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나요? 이제, 네. 좀 이제 답답해 죽겠어 진짜 빨리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빨리 해봐요 빨리. 근데 사실 이제 그 수면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로라반 같은 약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 약은 이제 그 항불안제인데 아 그럼 이제 이게 뭐야?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 이건 뭐 다 상식일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또 눌러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아 너무 많아. 지금 손가락 운동 시켜요. 뭐. 아니 또 눌러. 눌러. 왜 이렇게 또 만들어? 눌러봐. 하나 더 눌러봐. 아 왜 반말하고 그래 왜. 알았어요. 아, 미안해. 아 네. 어제 제가 반말했나요? 말 짧았나요 좀? 아 미안해. 빨리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아역 배우 출신들 얘 잘 키가 안 커요. 왜요? 그렇죠. 아, 막 밤에 못 재우고 막 연습시키고. 옛날에 그 꼬마 신랑 누구예요? 배우. 안 돼. 그 이신 공격이야. 너 우리 아, 그래? 지금 그 채널 문 닫게 생겼어. 아, 그래? 아, 미안해. 이신 공격 하면 안 돼. 아니, 그분은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그 보고 계시다가 뭐야, 아, 너네 뭐야? 이걸 보실까? 명예훼손으로 네. 걸리지. 아, 맞아요. 이거 많이 봐, 이거. 아, 그래. 왜 이렇게 미안해.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 우리 방송을. 네, 아, 미안해요. 수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잘 때 분비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데 멜라토닌이 멜라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 중요한 얘기. 부연 설명해 주세요. 아,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해서 하세요. 그렇군요. 네. 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면 이제. 이용화 님 질문이 루시드 드림을 자주 꾼대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루시드, 아, 루시드 드림이 뭐지?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루시드라는 게 뭐예요? 약간 이렇게 루시드란 말이 뭐 각성한다는 네, 뜻 아니에요? 각성되는 꿈이란. 근데 자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몰라도 되지만. 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루시드 드림. 아니, 질문이 어려워. 누구나 루시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어.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각하면서 꿈을 꾸는 게.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꿈 꾼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장난해요 지금?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꿈인데 아 이거 꿈이야. 그러니까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맞아 나도.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한 번은 제가 막 하늘을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꿈이지. 내 꿈인데. 아 저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뭐예요? 왜 그게 전문의약품이지?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도 사는데 싸게. 반성해야 돼요. 아유, 아무튼 누가 참. 반성해? 될까? 안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 관계자. 제약회사가 반성해야 돼. 뭐 식약처나 뭐 이런 분들 하려고. 그렇죠. 뒤적뒤적거리고 시간 가고 그거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안. 그럼 뭘 해요? 일어나요? 네. 그렇죠. 일어나서 어딜 가요? 그럼 이제 거실로 가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침대에 있으면 안 돼. 침실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게 문제야. 나 짜증나려 그래. 근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해 자기가 이제 뭔데요? 뭐 자기가 정말 뭐 책을 읽으면 이분은 뭐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럼 성경책을 읽는다. 성경책.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아니 코란을 읽어야 되나 그러면? 아니 근데 아니면 아 불경 같은 거 읽을 수도 있지. 종교에 따라서. 자 선생님 지금 준비한 게 또 뭐 시간이 아우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네, 아니 다 안 해, 괜찮습니다. 다 안 해도 됩니다. 아 다 하는 게 좋은가? 아 그래 또 넘어가 봅시다. 네.
잠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 되나? 그러니까 2부도 있으니까 오늘 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너무 오라고? 네, 알았어요. 아, 좀 해줘요. 뭐.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디텔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네, 병원은 잘 돼요, 병원? 병원은 뭐, 네, 뭐 그냥. 아니,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 간호사 한 분 있고 저하고 한 30분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오대. 무슨 그런 병원 있어. 아, 그때는 기가 막히네. 개업한 지 아직 뭐 한 3개월 됐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열대. 아,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그 그래프 지난번에 이제 이번 그래프 두 개 보여드렸지만 재미 없으면 알았어요. 재미없어요. 지금 딱 보니까 재미없게 재미, 생겼어. 아, 노잼이야. 영어로 돼갖고 덕선 쭉 떨어지면서 잠이 온다 이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 이 그래프 괜찮았어요? 이 그래프? 별로, 아, 살리느라고 노력했는데 홍익원 이 그래프. 여기다 뭐 젊은 사람, 뭐 아, 뭐 이런 거 나이 든 사람 하고 이게 한글로도 좀 해주고 좀 그래줘. 네. 아니 또 이런 정말. 전문적인 그래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그렇게 없어요? 네. 내가 서울 웃겨서 재밌는 그래프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래프, 아, 그래프 당연히 좋아하신다는 분 나오셨네요. 배소미. 네. 네. 되게 좋아해. 그래프 당연히 좋아하신 당연히 좋아하신다는 건 뭐죠? 아무튼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조롱한 거야, 바보야. 아유, 그래요? 몰라. 네. 와, 내가 너한테 막 구박한다고 혼내지 말랬잖아. 계속 이쪽이든 이쪽으로. 네,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 이분을. 설정이래요. 설정인데, 아, 너무하시네. 좀 노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노잼. 아, 재미도 없는데.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웃기더라고. 다시 보니까. 야, 아니야. 리액션도 좋고. 야, 참. 아니야. 예, 자기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 다음번에는 우리 최준배 선생님이 저 말고. 아, 그래요? 다른 진행자를 붙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You can do it. 아, 싫어요. 홍해걸 쌤이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런 분도 있네요. 좋았나 봐. 네. 취향이 특이하신 분이네요. 어쨌든 네. 최준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비욘드의 자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수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